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어떤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죠? 블라인드의 셀프 시공 두 번째. 저희에게는 스커트 블라인드가 있습니다. 예전에 살던 집에서 있던 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기장이 안 맞아가지고 이대로 쓰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교체를 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한번 더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는 창안에라는 곳을 샀고 거기가 네이버 주문수 1위였는데 이번에는 2위 업체 이라크네라는 곳을 이름이 너무 이라크네. 이라크네가 조금 더 가격이 싸더라고. 손잡이가 다르겠지. 맞아. 일단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면 이거는 원목 손잡이가 나오는 게 생각합니다. 어우 거의 똑같죠? 그냥은? 이거 제작하는 업체는 똑같은 거 아니야? 제조는 대일산업이라는 데서 했더라고. 이라크네가 아니라 아라크네. 아, 네? 이라크네일 리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. 거기 써있잖아. 중요한 손잡이. 아 그렇네. 이게 낫다 플라스틱보다. 네? 나는 생각보다 너무 작다. 근데 그걸 만질 일이 있나? 아, 하긴 보시네. 하나 뺐고 하나 두 개 뺐고 두 개 뺐고 이렇게. 이 색깔이 진짜 이거는 새까맣고 오래된 게 티가 난다. 7년 넘게 썼잖아 우리가. 세 개의 브라켓이 박혀 있습니다. 이거를 일단 다시 빼야겠죠?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? 보쉬 드릴. 좀 안 맞다 위치가. 괜찮아. 이거 세 번 박는 거 아닙니까? 지난번과 동일한 실수를 방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방지하기 위해서지. 지난번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펜으로 위치를 재서 뚫어보려고 합니다. 걸칠 수 있는 게 앞쪽으로 나와. 이렇게 딱 끼게. 위치를 너무 죄송하네. 그치. 나무 갈리는 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눈이 좀 아파. 안경 끼고 해야 되겠다. 오케이, 일단 됐습니다. 약간 왼쪽으로, 약간 오른쪽으로. 자, 그러면은 원목 손잡이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맞는 끈업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드디어 다 가려졌다. 펜을 원래 기장보다 5cm 더 잡았거든. 정말 딱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왔어. 위치까지 내려온 것 같아. 좀 냄새. 냄새가 좀 나는데 이거는 펴놓고 있어야 될 것 같고. 이 나무의 차이는 모르겠어. 내가 한번 볼게. 나는 좀 아니 사실 모르겠어. 되게 가볍다. 근데 냄새가 다르네. 근데 나는 이게 더 나무 같아. 이게 좀 더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손잡이가 무드였다는 거.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살짝 무겁네 저거. 그래? 플라스틱보다는. 그래? 약간 좀 무게감이. 나무에 대한 퀄리티 차이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손잡이 이런 걸로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더 싸고 손잡이도 더 예쁜 창안에는 좀 아쉽지만 손잡이로 원목으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완전히 나무 느낌이거든 이거는? 근데 새로 맞춘 거는 몰라 나는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있는 것 같지? 기분 탓이겠지? 그래. 우리가 이제 창안에를 두 번째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아라크네로 바꿨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고객님의 목소리를 담아서 형태로 바꿨다는 거야. 왜지? 나 진짜 이해가 안 돼. 진짜 이해가 안 돼. 이게 원목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치? 약간 저렴이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이 로고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. 땀네일. 자기 조명 한번 켜볼까? 새로운 땀네일인 블라인드로 드디어 완벽하게 다 가렸습니다. 미니스커트 블라인드, 롱스커트 블라인드. 대 성공. 대 성공. 미니스커트 빠이빠이. 맞는 옷을 입었네.